걸그룹 트와이스가 13번째 미니 앨범 위드유스로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타이틀곡 원스파크는 찬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는 아홉 멤버들의 청춘과 열정을 담은 곡인데요. 트와이스는 앨범 발매 당일인 지난 23일 미국 MBC 방송국의 유명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에 출연해 타이틀곡 원스파크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Before we do, will you each introduce yourselves? 하나, 둘, 셋. We are Mia, hi, we are Twice. Look at the crowd outside. Some of these folks were here last night just to get a glimpse. 투데이 스튜디오 앞은 멤버들을 직접 보기 위한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날 방송에서 선공개 영어 싱글 I Got You 무대도 함께 꾸몄는데요. 노래 좋더라고요. 네.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의 모습에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컴백 이후 트와이스의 새 앨범은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 전 세계 23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매한 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 2위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 앨범으로 또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와이스는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번째 월드 투어도 한창인데요. 앞으로 남은 콘서트에서 같이 또 신나게 놉시다! 최근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단독 공연을 성대하게 마무리한 트와이스는 오는 3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7월에는 일본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